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금융산업 전반에도 힘든 고비지만 건축 현장이 삶의 터전인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도를 낸 건설사들은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몇 달째 급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할 주거단지 건설 현장. 하지만 현장엔 몇몇 인부들과 미완성인 주거용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이 노동자들의 건설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지난 기간 동안 힘들게 일해온 노동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최소 4개월부터 8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컨트리가든은 완공해야 할 주택이 거의 100만 채에 달함에도 어떤 프로젝트도 건설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젝트 대표는 위챗을 통해 등록된 직원 모두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했고 이 같은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대부분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외신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면서 당장 생계를 건 많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